검과 마법의 전설이 살아 숨쉬던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곤충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곤충계를 정복하려는 암호왕 모독의 출현으로 곤충들은 전쟁에 휩쓸리고 만다. 마법의 힘을 얻은 암호왕 모독이 갈수록 난폭해지자 곤충들은 왕국을 구해줄 새로운 영웅을 기다리게 된다. 한편 배실은 모독과 마일로를 싸우게 만들어 혼란을 일으키고 그 틈을 이용해 왕국을 차지하려는 마음을 먹는다. 마일로와 모독 사이를 오가며 음모를 꾸미던 배실, 그러나 결국 속셈을 들켜 모두에게 버림받고 만다. 다시 모험의 길을 떠나는 마일로 일행, 하늘 과수원 전투의 위대한 영웅 빅토리 장군을 찾아 나섰는데, 모독의 라이벌 빅토리 장군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서 잠깐 쉬면서 뭐 좀 먹고 가요. 마침 모독군도 놓쳤는데. 아리까리 아리까리, 여기가 어디더라? 전에 와보셨어요? 아리까리 하구나. 옛날에는 참 살기 좋았겠다. 모독이 휩쓸기 전에는 어디든 좋았대. 저기 있는 편말을 읽어봤는데요, 유명한 과수원 같아요. 그래 맞아, 하늘 과수원 전투가 일어난 곳이다. 몸서 싸우셨어요? 싸웠다기보다 숨어 있었지. 네? 그때도 모독이 쳐들어왔다. 결국 빅토리 장군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빅토리 장군은 그 유명한 이름처럼 언제나 빅토리였지. 그럼 우리한테도 드루드루 도움이 될 텐데 빅토리 장군은 어디 계시죠? 그건 아무도 몰라.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과수원에 왔으니 사과나 따먹어요. 먹고 기운을 차려야 모독군도 잡죠. 그건 절대 안 돼. 이건 도둑질이다. 모독의 군사들처럼 악당들이나 할 짓이지. 마일로,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할 네가 좀 도둑들이나 하는 짓을 하다니. 무슨 일이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먼저 생각하거라. 목적이 아무리 좋게 여겨져도 말이다. 아, 그때 그 자가 분명히 도사님이 오라. 일한 대가로 사과를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 사과는 사과야. 사과는 먹으라고 있는 거야. 게다가 사과 맛은 정말 좋거든. 마코 도사님 하나 드려요. 아, 지금은 안 되겠다. 지금은 먹을 상황이 아니구나. 오, 마코, 하늘 과수원 영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체포하는 바이요. 죄 먹은 무단 침입 설마 아니라고 하진 않겠죠? 왜 도사님은 죄인처럼 돼야지?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어라 마일로. 여기 이렇게 보듯이 난 오래전에 무단 침입을 했단다. 어디에 몰래 들어가셨는데요 도사님? 허락 없이 하루살이 둥지에서 몰래 잠을 잤었다. 그땐 전투 중이었잖아요. 그래도 허락은 받았어야 했지. 나서 손 내밀어요. 수갑을 채워야겠어요. 이자가 확실하겠지. 용서하세요 마코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현상금이 필요했어요. 이렇게라도 내가 도움이 되어 기쁘네. 이번만큼은 도사님이 실수하신 거야. 모독으로부터 왕국 구하는 일을 젖혀두고 하루살이 둥지에서 좀 주무신 일에 책임을 지고 잡혀가시면 우린 어떡하라고. 마구도사 아닌가? 이거 엄청나게 반갑네. 경호대장, 도대체 무슨 일이지? 오래전 하루살이 둥지에 무단 침입한 자입니다. 그래, 하루살이 둥지 무단 침입 사건 정말 오래된 일이야. 하늘 과수원 전투 때였죠. 맞아, 모독과 빅토리 장군의 대결이 볼만했던 전투였어. 좀 늦긴 했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싶습니다. 좀 그렇다면 칙칙한 칙칙이 감옥에서 하룻밤 차게. 여봐라, 지하로 모시고 가라. 가자. 전에는 잠깐 남게.
마왕이 바로 오늘 밤에 온다고 했던가? 네, 그렇습니다. 심부름꾼을 보내 편지를 하게 매우 기뻐하실 소식이 있다고 말이야. 빨리 가서 도사님을 구해내자.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어. 법을 어겨서 잡혀간 분을 몰래 빼내면 그건 법을 두 번이나 어기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마크 도사님처럼 너도 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어? 도사님을 감옥에 둘 수는 없어. 도사님께서 화내시면 어떡해? 마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고상하지 못한 짓인지 넌 알긴 하니? 물론 나도 잘 알아. 하지만 그냥 있을 수도 없잖아. 머더꾼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남아서 망을 봐야 할 텐데.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났는데. 이리 와. 범인은 바로 저 꼬맹이 녀석이었군. 이리 와. 여기로 대체. 부르셨습니까, 영주님? 정말 칙칙하다. 칙칙이 감옥이니까 칙칙하지. 불쌍한 마크 도사님, 이런 곳에 혼자 계시다니. 너희가 웬일이냐? 그야 마크 도사님을 구하러 왔죠. 두루두루 탈출할 것을 두루두루 찾아봐. 애쓰지 마라. 난 아무데도 안 갈 거야. 어렵게 구하러 왔는데 안 가신다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니? 영주님의 하루살이 둥지에서 석 달을 편하게 지낸 벌이 하룻밤 옥살이라면 약소한 거야. 이러시다 머독군한테 잡히시면 왕국은 어떻게 구해요? 게다가 이런 걸 어떻게 드시려고요?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건 행동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거야. 특히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맞아. 죄는 벌이 따르지. 당장에 저 침입자들을 체포해라. 우리를 체포한다고? 당연하지. 괜한 짓을 했구나. 이건 너희가 잘못한 거고 잘못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지? 잘 들었지? 모두 체포하겠다. 단을 열쭉샤. 브라탄. 나 참 기가 막혀서 이렇게 고약한 개미 녀석들을 봤나. 내 성에 몰래 침입해서 이리저리 휘젓고 다닌 것도 괘씸한데 감히 죄수를 탈옥시킬 계획까지 꾸며. 여러분들한테 어떤 벌을 줘야 잘 줬다고 소문이 날까? 지하 측측이 감옥에 넣을까요? 천만에! 그건 너무 약하지. 식당! 요리사한테 넘겨버려라! 맙소사! 우릴 잡아먹으려나 봐. 너희 같은 녀석들한텐 수갑도 아깝지. 손 내밀어봐. 자, 감자 깎을 준비나 해. 감자요? 우린 감자나 깎을 한가한 개미들이 아니에요. 그럼 고구마 깎고 싶니?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싫다는 소리냐? 시키는요. 아,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자, 그럼 우야마 프로 갓! 꼬불거릴 시간 없다. 파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마독을 소홀하게 맞을 수야 있겠나? 전갈을 가지고 왔는데요. 알아보시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마독의 군대가 빨리 오는 이유가 뭘까? 마코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가 데리고 있는 마일러를 잡으려는 거겠죠. 마일러면 난데? 그럼 이 과수원도 머독한테 넘어가나요? 빅토리 장군이 있는 한 그렇게는 안 되지. 머독은 승리하지 못할 거야. 아무리 영주랑 머독이 친한 사이라고 해도 빅토리 장군 지킬 거야. 도대체 장군님은 어디 계시는데요? 얼른 부엌으로 가서 준비하자. 아니 부엌이라뇨. 지금은 저녁 준비할 때가 아니라 전투 준비할 때라고요. 여기서나 숲속에서나 아니... 이런 데서 싸웠다간 보나마나 쥐고 마라. 하지만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숨었다가 허를 찌르면 이길 수 있지. 그게 어딘데요? 식탁 아래, 부엌 안, 격장소, 머리 좀 쓰면 무궁무진해. 와, 재밌는 전략이다. 그럼 우리 편 무기 뭐예요? 사과? 그리고 오렌지, 계란, 밀가루 모든 게 무기야. 그거 진담이세요? 먹을 걸로 싸우다니 전쟁놀이 많이 해보셨나 봐요. 예전에 머독이랑 싸우면서 터득한 거야. 예? 절대로 전쟁놀이는 아니었다. 모두가 나를 장군님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럼 바로 빅토리 장군님? 그렇단다. 부엌으로 가자. 전투 준비를 시작해야지. 당시 우린 전쟁에 이긴 했지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단다. 그래서 숨어 지냈지. 이게 무슨 냄새죠? 캐러멜, 다빈, 사과 준비됐니? 네? 어이, 나 사과를 가느라 팔 아파 죽겠는데 넌 겨우 후식 준비야? 무기다. 왠지 이길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 빅토리 장군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꼭 이길 거야. 사과즙 더 만들어야 해요? 머더콘 전체를 빠뜨리고도 남겠는데. 바로 그거야. 도사님 말씀이 옳았어.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지니까 이렇게 일이 잘 풀려나가잖아. 빅토리, 빅토리 장군 만만세. 멈춰!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가려는 거냐? 영주님께서 시장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 뭐래.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잘 들었지? 들어가 봐. 들어와. 간식입니다, 영주님. 가져온 게 겨우 이거야? 날 뭘로 보는 거냐? 난 사과 안 먹어. 사과는 보기도 싫다.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가지고 와. 예를 들면 두더기. 머독마왕님께서 좋아하시는 메뉴로 특별히 부탁했으면 나한테 먼저 맛을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오, 이게 웬 떡이야. 사과 속에 구더기가 있잖아. 맛있게 드세요. 이게 마지막이야. 다 했다. 거기 너희 둘 뭐하고 있는 거지? 청소진이었어요. 거미줄이 좀 있어서요. 머독꾼이 도착했다. 못들아, 당장 주방으로 돌아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두루두루, 아빈, 어서 와! 네, 주방장님.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냄새군. 배고파 죽겠다, 빨리 문 열어! 대단한 환영이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날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 어? 영주님은 뭐하느라고 안 나오는 거야? 배고파서 못 참겠다니까! 지금 내려오고 계실 겁니다. 우선 병사들이라도 목을 축이게 하는 게 어떨까요? 누가 목 축이고 싶겠어? 내가 원하는 건 밥이라고! 얘들아! 가자! 알아보기는커녕 눈길 한 번 안 주고 가버리네. 다들 준비됐지? 그럼 제2차 하늘과수원 전투를 시작한다! 어서오세요, 배실나리. 다시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죄수부터 보시겠습니까? 배고파서 눈도 못 뜨겠는데 보긴 뭘 봐요? 밥자야, 밥! 주방장! 빨리 음식을 내오게! 한심한 녀석들,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전쟁이다. 저녁 대령입니다. 마실 것부터 가져오느라.
우선 한 잔 하셔야겠죠? 딱 한 잔만 마시라고? 난 여러 잔 마실래. 고춧가루 주스는 상상도 못했을걸. 팝콘은 어디다 넣을까요? 벽난로 옆. 조심해. 사방에 기름이니까. 하늘, 과수원을 위하여. 그간 그렇고 영준아리 마크 영감을 잡을 때 선택받은 용사로 알려진 마일러를 보셨는지요? 봤다면요 잡아넣었겠지만 녀석이 요렇게 생겼는지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니 답답하군요. 그렇다면 알려드리죠. 숏다리에다 머리가 큰 못난이 개미 녀석인데 보통 교묘한 게 아니랍니다. 하지만 꼭 잡을 거예요. 마일러 녀석의 불쌍한 최후를 위하여. 선배! 배실배실 귀족님을 위하여! 배실배실 귀족님을 위하여! 좋아! 교묘한 마일러! 마일러한테 속았다! 마일러 녀석이 우리한테 독약을 먹인 거야. 당장 잡아. 누구 말입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자. 당장 이 녀석을 잡아라. 요리가 나갑니다. 메롱! 저 녀석이 마일러다! 어서 잡아라! 전투가 끝날 때까지 갑옷 속에 숨어 있어야겠다. 누가 캐러멜을 부어놨어? 맛은 일품이야. 사과맛 좀 봐라. 어때 배실? 아직도 배가 안 부르면 음식 더 갖다 줄까? 이 개미 녀석 잡아! 머덕마왕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조리 깡그리 없애라! 얘들아! 잘못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뭔지 알려주자! 2단계 실시! 고시로 빠뜨렸나? 난 사과가 싫어. 사과는 보기만 해도 두드러기가 난다고. 그럼 이제 제2차 하늘 과수원 전투도 빅토리 장군의 승리란 걸 인정하겠지? 빅토리? 바로 나지. 감쪽같이 속았어. 감히 나를
속였다니. 그러는 당신은 어땠는데 그래? 안 그런 척하면서 모독 편이었지? 여긴 내 땅이야. 이곳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늘 과수원을 두 번이나 지킨 건 머덕이 아니라 빅토리 장군님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뭐 할 말 없다. 어리버리님의 말씀이다. 영주라고 폼만 잡고 백성들을 돌볼 귀족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겠지? 잘했다, 어리버리. 자비로우신 머덕왕님, 어디 넓은 아량으로 딱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넌 할 줄 아는 말이 그것뿐이니? 어? 조용하군. 좋아, 이번 일을 한번 정리해보자. 머크를 데려오라고 보냈더니 겨우 그까지 사과를 가져왔다. 이 말이잖아.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대신 이 달콤한 카라멜 사과를 마음님께 드리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별 생각 없이 작은 잘못들을 저지르는 때가 있지. 배가 너무 고파서 남의 집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든가 길거리에 휴지를 버린다든가 하는 일들 있잖아. 물론 그런 일들이야 아주 악한 행동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잘못은 잘못이지. 작은 잘못이라고 하나 둘 넘기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태어나게 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도 있지 않니?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남의 권리를 해치는 것을 너도 나도 당연하게 여기면 언젠가는 나도 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런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나부터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